그럼 저희 노래방에 온 김에 한번 좀 색다르게 한번 불러보는 거 어때요? 어떻게 부르면? 어떻게 다르게? 한 요즘에 그거 유행이잖아요. 키 옆에서 부르는 거. 아니, 키 우리 지금 이 태가 태가 형한테 미안한데 본인이 고음을 안 한다고 지금. 아니 미안하긴 한데 저 제가 하잖아요.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면 이 노래를 물어봐 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키업 가능하세요? 아니 뭐 그럼요. 저는 좀 걱정되긴 하는데 함께 올려보고 불러보죠 한번 재밌게. 오케이, 오케이. 재밌게. 아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 또 우리 노래인데 또 뭐 평범하게 부르면 좀 그러니까 그래요. 보시기에 딱 뭔가 좀 색다른 게 좀 필요하니까. 그렇죠. 네. 아 좋긴 한데 한번 도전. 네, 도전 한번. 또 커버하시는 분들 키 옆에서 봐. 그렇게 커버하시는 분들도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미리 키 옆에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 오케이. F 샵 키. 아 이게 노래방이라 키 옆도 되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돼. F 샵 키. 어 벌써 높은데요. 기대감이 좀 벌써 높아. 나 이곳에
아니, 근데 아시는 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하나 키업. 아, 이거요? 저희가 주저히 없습니다, 이거. 아, 이거는. 키업하기 전에 99점이었는데, 음정 하나 키업할 때 막 1점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100점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음이 올라가니까 화음이 잡기 어렵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샵이 많다 보니까, 지금 F 샵키라서 헷갈려요, 이게 음정 자체가. 샵이 너무 많아. 그리고 왠지 샵이 많이 붙으니까 밝아진 느낌이에요, 음정이. 어? 느낌이 약간. 저도 느꼈어요, 약간. F키는 슬펐는데, 샵 붙으니까 약간. 맞아요. 어쨌든 이렇게 한 키 높여서 너무 좋네요. 네. 좋았습니다. 한번 많은 분들도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키를 높여서 부르시는 것도 높여서 부르니까 근데 이렇게 뭔가 감정이 이렇게 시원하게 배출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막 소리 지르는 느낌은 아닌데 저희 노래 또 노래방에서 부르는데 그냥 부르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또 색다르게 좀 한번 다르게 불러볼 수 있는 방법 뭐 추천해주실 분 계신가요? 색다른 방법 아 그러면은 저는 되게 하기 싫어요. 파트 바꿔 부르는 거 같아요. 왜냐면 한 키를 우리가 했는데 100점 나와서 이제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파트 바꿔서 부르면 이제 파트 바꿔 부르기 쳐다보지 마시고 테너 파트 걸리면 죽을 거 같은데 아, 아니 그러니까 진짜 저는 상관이 없는데 켄지가 만약에 제 파트를 걸리면 제가 제일 제일 낮은 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원래 베이스들은 F 내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F를 계속 내고 있는데 안 그래도 뭐 현진 씨도 쉽지 않지 않나? 저는 지금 쳐다도 안 보잖아요. 아,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거 쳐다도 안 봐요 지금 저렇게.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한번 사다 기타기로 한번 정해봅시다. 파트를 할지 파트 정할지. 아, 그러면은 여기 돼 있는 걸로 한번 정해봅시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 핀들 준비해 주셨는데 아, 근데 천수 씨가 하지 마시고 저희가 할게요. 어, 왜요? 아니, 보지 마세요. 저희가 천수 보지 마세요. 막내가 치는 봐야죠. 네, 현진 씨가 한번 해주시죠. 막내시니까 시작하기 눌러주세요. 저는 하얀 백곰을 하겠습니다. 하얀 곰. 저는 그러면은 토끼라니까 토끼. 저는 병아리인가요? 병아리인가요? 예, 병아리. 전 남는 이거 불가사리 같은 뭐 불가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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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기 눌러 주세요. 어, 오. 자. 전체 결과를 눌러봐야 되나요? 전체 결과 네, 눌러주세요. 결과. 네? 아, 네. 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아. 누구야 켄지가 천수씨가 하셨습니다. 아 켄지가 전가요? 어 그냥 저랑 저희 그냥 앞에 파트만 바꿔 부르면 되겠네요. 우리 뭐야? 아 우리 아 제가 켄지 바뀌고요. 아 오케이 켄지 씨랑 천수 씨랑 바뀌네. 이렇게 둘 다. 아 그럴까요? 네, 이리 오세요. 이리 오시죠. 좀 재밌어지네. 오늘 뭐 컨텐츠가 가운데로 아, 와 근데 완전 저음이랑 노래 바뀐 거네. 이뤘어. 근데 오늘 뭐 컨텐츠가 저 약간 최고음과 최저 약간 저 큰일 나는 컨텐츠인가요? 근데 아유. 저희 한번 또 내기를 또 해보는 게 어때요? 저 아 무슨 내기요? 근데 몇 점 나오는지 맞추는 사람이 점수 내기? 커피라도 쏜다든가 아 파트 바뀐 그쵸? 상태로 노래 불렀을 때 몇 점이 나오는지 각자 얘기해보고 저희가 이미 저희 파트 했을 때 100점을 찍었잖아요. 그죠? 네 한번 저희끼리 때 점수가 몇 점이 나올지 진짜로 사셔야 돼요 커피. 아 그럼요. 플러스 마이너스 2점씩 주기로. 아 그거 사야 돼요 혹시? 네 밖에 우리 그 스태프분들과 같이 다 사야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저가 먼저 예상을 해볼게요. 저는 89점 나올 것 같아요. 89점. 오. 근데 잠깐만 이렇게 하고 못 부르면 안 돼요. 아, 잘하죠. 89점이면 그러니까 최선을 차선을 다하지 뭐 않는 모습을 보면 그냥 당첨입니다. 저는 98점 하겠습니다. 오. 그러면 90부터 100점. 네. 현진 씨. 되게 기대치는. 저는 이제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메인 보컬을 이제 우리 너무 사랑하는 켄지 형이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좀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앞자리가 바뀌나요? 85점 하겠습니다. 오~ 네. 그럼 저는 95점. 오~ 자, 저 맞추고 싶은데. 와. 많이 긴장했어요. 사랑했어.
이거 넣어야 되는 거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하셨어요. 아, 인정합니다. 우리 네. 테너 형이 진짜 너무 고생하는 거를 아, 예. 원래 알았지만 이 성대로는 부를 수 없는 곡이에요. 알려주시니까 네. 사실 네. 이거 오늘 이 지금 이걸 한 걸 통해서 느낀 게 하나 딱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그렇죠. 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형 또 테너는 테너만의 힘듦이 있고 또 저도 현진 그렇죠. 씨 파트를 부르니까 이게 힘드네요. 이거 시청자분들이 제가... 보시고 있기 네. 때문에 약속을 해주셔야 돼요. 아 네. 네. 오늘 끝나고 커피 쏘겠습니다. 제가. 아, 걱정하지 마시고. 네. 바로 정해주시죠, 우리. 저희에 대한 소중함을 좀 더 알았으니까 저희는 마무리 인사는 네. 손잡고. 손잡고. 아, 여기서. 네, 저희 에스페로 앞으로 더 좋은 노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페로, 파이팅! 아니 진짜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아. 커피까지 한 2,500원이면